오늘도 곳곳에 비가 내릴 수 있어 작은 우산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오겠는데요. 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소나기가 오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에는 선선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낮에는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올라 덥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29도, 진주는 3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소나기는 국지적으로 내리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이 20도, 밀양은 21도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30도, 양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낮 기온 29도, 합천도 29도, 사천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 경남 남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